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 칠판에 쓴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특히 불법의 틀을 새로 바꿉시다. 종교를 개혁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만, 지금 한국 불교계는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머지않아서 절이 텅텅 비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종종 느낍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졌던 화려한 성당 건물이 지금 텅텅 비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찰이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불교 신자 수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아마 통계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근래 더욱더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외면하게 하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불교의 진정한 가치,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그리고 실용성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주 금강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금강경으로 인한 새로운 불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향하게 하고, 그 실용성을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즉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새로 태어나자, 불법을 개혁해보자, 종교를 개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패러다임이라는 외래어를 쓴 것은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근데 요새는 외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패러다임을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을 한다라면은 사고 체계, 뭐 사고 방식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논리 체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새로운 논리 체계로의 불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불법, 요것이 훨씬 더 실감나서 요새는 우리말로 번역한 논리 체계니 사고방식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래어 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금강경을 통한 이런 불법은 확실히 획기적인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서 불법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고, 기존의 불법을 개혁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의 지혜를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불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불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뭐 때문에 출가하셨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일찍이 가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비록 왕자고 임금이고 하더라도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무상, 재행무상의 느낌을 가지시고, 이렇게 무상한 이 세속 생활을 어떻게 영원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네. 나는 드디어 수도자처럼, 기존의 수도자처럼 영혼을 위해서, 고생이 없는 영원한 그런 세계를 위해서 출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출가를 결심하셔서 뭐 6년 고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12년 수도를 하셔서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재행무상의 세계를 벗어나셔서 영원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얻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일깨워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의 세계나 열반의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아마 49년 동안 설법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그 석가열의 2500년 전에 석가열의 삶을 그대로 닮으려고 그분의 수행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다 허망하다. 불타는 집과 같다. 그러면서 세상을 등집니다. 등지고 출가의 길을 갑니다. 출가의 길을 가면서 모든 고해의 근본은 내 마음속에 탐진치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탐진치를 소멸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소멸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수도법, 그것을 아마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 팔정도 속에는 우리가 하는 간화선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또 위파사나선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뭐 염불수행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죠. 네. 우리는 계정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계율을 지키면 산란스러운 마음이 안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안정을 얻어야 지혜가 난다고 그러죠. 마치 흙탕물, 출렁이는 물 속에는 달이 비치지 않지만 물이 고요히 가라앉고 흙탕물의 흙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하늘에 있는 달이 선명히 비치듯이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지혜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정이 나오고 정에서 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출가자들은 세상의 탐진치를 닦기 위해서 계를 지녀야 하고 계를 성실히 지니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안정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서 안정만 됐다. 이것은 참 안정이 아니죠. 환희심이 나는 안정. 이것이 참 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정이 되고 즐거움이 나오면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탐진치라는 것을 소멸한 결과가 되는데 탐진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라는 놈입니다. 내라는 놈에서 나 잘되기 위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것은 아상을 소멸한다는 뜻이 되고 번뇌망상을 소멸한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영혼의 세계에 간다. 네. 지혜 얻는다. 이제 이것이 불법 수행의 계략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는 무상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찾아서 가고 깨달음을 향해서 자꾸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는 깨친이야.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저희는 큰 스님으로서 깨친이야. 큰 깨달음을 얻으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각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즉, 견성성불을 했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어져서 지혜가 났다는 뜻입니다. 분별이 없어져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 결과 지혜가 났다는 뜻인데 분별의 뿌리까지 없어지면 큰 깨달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분별이 없어지면 큰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작은 분별이 없어져서 작은 깨달음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달음 하면은 아주 통틀어서 큰 깨달음, 즉 대강만을 의미합니다. 예. 이제 근데 사실은 깨달음에는 대강만 있지 않고 중간적인 깨달음인 중각도 있고 작은 깨달음인 소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면 견성성불에서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대각을 얻지는 못해도 뭐 조금 깨달았다라면은 또 중간쯤 깨달았다라면은 세상에 살아도 행복하게 되고 유능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각이나 소각은 아예 우리 불교 수행에서 완전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만이 오직 깨달음으로서 그렇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불교 나라였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완전히 통일신라, 신라가 삼국통일한 그 원동력은 화랑정신이 있었고 화랑정신 밑에는 불교정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왕들은 다 불교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불자였습니다. 그것이 고려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고려 때는 전 국민이 다 불교 신자였다. 귀족들도 불교, 임금도 불교였다.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귀족들은 불교를 믿되 나 잘되기 위해서,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귀족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가난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경할 부족했어요. 그네들은 불교를 믿는다면 무슨 불교만 믿겠어요? 깨달음을 위한 불교만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은 어때요? 깨달음은 둘째 문제다. 나는 가난하니까 우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재앙이 많으니까 재앙을 면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서민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라 불교나 고려 불교는 귀족 불교였어요. 네. 그네들은 큰 깨달음만 추구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겠다, 유능해지겠다, 지혜로워지겠다 이런 것들은 천민이나 하는 거다. 그래서 신라나 고려 때까지 거의 불교 신자 하면은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깨닫는 것만이 불법이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유능하게 살고 이런 것은 불법으로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에 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불자들, 특히 엘리트 불자들은 고려시대나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는다 하면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깨달음을 위해서 그것이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지금도요, 큰 스님들, 특히 가나선하는 스님들한테 가서 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만일 질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절의 주지 스님들은 그런 얘기에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제 관세음보살해라 뭐 등등 지장보살해라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참선하는 큰 스님한테 가면 야단 맞습니다. 이 사람아. 불교는 그렇게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야. 깨달음 위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 얻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는 하지못하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선 수행 몇십 년 해도 아니 뭐 제대로 깨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나선 수행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 불교의 상당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는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불자들한테 상당히 팽배해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나선 수행자들은 좀 더 쉬운 수행 방법, 염불선이나 위파사나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또 그리고요, 불법을 통해서 나는 깨달음은 아예 추구하지도 않는다. 고려시대 서민불교와 마찬가지로 가난을 좀 면해보자. 불법에는 그런 이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외로움에서 좀 벗어나자.
또 질병에서 벗어나자 기독교인들은 말기암 같은 데서 기도를 통해서 말기암도 극복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왜 없겠느냐. 깨달음만 추구하는 게 꼭 불교냐. 우리 생활을 개선하는 것도 불교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불자들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라, 고려, 조선 때부터 불교 허무는 그것은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가르침, 큰 대가가 위한 가르침일 뿐이지 그건 귀족 불교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의 그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가해서 승려가 되더라도요 굉장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전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승려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절에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에 가도 역시 먹고 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비구니 스님이 출가해서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절 생활을 해서 출가 생활을 해서 세상의 부경화를 다 등지고 오로지 수도의 길을 가는데도 역시 난제가 많구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구나. 거기도 사기치는 놈이 있고 사기 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스님들도 사기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절 식구들을 몽땅 굶겨 죽일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는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불자들을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놓으셨을까? 근데 그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스님은 기도를 하셨대요. 이 굶어 죽는 이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빌었던 것 같아요. 그이도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처방을 들은 적도 별로 없었던가 봐요. 예.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빌었더니 좀 벗어났다. 근데 그 고생에서 벗어난 길이 너무나 험난해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재앙을 도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아주 실감을 느꼈습니다. 자, 도통도 어렵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어렵다면은 사람들은 점차 불교를 멀리할 공사는 있겠죠. 자, 우리 새로운 불법이 좀 없을까? 도통도 어떻게 쉽게 되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세상에 살더라도 가난을 면하고 외로움을 면하고 병을 면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빌고 빌고 또 빌어서 겨우 웃질 말고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얻는 그런 길은 없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함직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도통하는 길은 꼭 어려운 길만은 아니다. 또 세상에서 재앙을 소멸하고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그렇게 꼭 난행 고행을 동반하는 어려운 길이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가질 것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즐겁게 불법 대열에 동참해서 어렵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고 드디어 영혼의 세계로 가자.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여기에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는 비난을 들을 거예요. 너 도통해봐서 어렵지 않게 도통을 쉬었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고 대뜸 비웃을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도통을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도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부처인 걸 깨닫기만 하는 일은 난행고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쉽게 도통해서 그런 경험을 얻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존의 불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 틀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고통,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고집멸도, 우리 고집멸도라는 사제법문을 들었습니다. 사제법문에는 고통의 사고도 있고 팔고도 있다고 그래요. 생로병사고도 있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중회고, 아, 세상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 즉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불법에는 이 고라는 것이 본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라고 생각할 뿐이지 본래 없는 것이다. 고가 본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를 낙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고가 있다라고 일단 정해놓으면,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바꾼다라는 것은 자기 아상이 깨어지는 어떤 노력이 동반되기 전에는 그것을 낙으로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본래 고가 착각이다, 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이 아니다,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 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도 오는 이들은 수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식업 취업을 어떻게 참여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가난한 것은 왜 가난했냐, 전생에 남한테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놀았으니 그 과보를 받아서 금생에 당연히 가난해진 것이다. 그러면 이 가난한 것을 부자로 되려면은 네 마음을 남한테 인색하고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을 부자 마음으로, 주는 마음으로 바꿔야 이제 부자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부자 연습을 해도 내생에나 될지 말지어지 전생에 인색한 마음을 금생에 웬만큼 수도해서 부자 마음으로 바꿔서 그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참회가 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금생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도리로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는 지가 지어진 죄업을 바꿀 수 없다, 지가 지어진 죄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인과응보의 진리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언뜻 봐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죄업이 진짜 있다, 죄진 것은 죄 받아야 된다, 죄라는 것은 실제로 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불법입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뭐냐 하면은 죄는 진짜 있는 게 아니다, 허상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죄가 진짜 있다, 죄를 지어서 결국 그 과보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믿는 한은 그 가난이면 가난, 외로우면 외로움, 비용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부지런히 복짓고 노력을 한다라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면 금생에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는 도통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무식업으로 지은 죄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업을 다 해탈하고 그 해탈하는 것은 어렵듯이 도통도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그 죄업 자체가 허상이라고 금방 알기만 한다라면은 지옥을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것만도 아니고 따라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꼭 어려운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통하는 것은 세수할 때 얼굴 만지는 것이 너무나 쉽듯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통하는데 난행 고행이 꼭 필요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말씀 속에는 죄업이니 아상이니 하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일 뿐이다, 허상만 알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통하고 자연스럽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면은 불법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탕자의 삶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천대받고 열등감 속에서 얼마나 시달려 왔습니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유능해질 뿐만 아니라 쉽게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희소식이 될 것이고, 자, 우리 한번 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예. 정리한 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 기존의 종교의 틀을 벗어나자, 이런 뜻으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면 기존의 불법과 금강경이 제시하는 새 불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의 불법을 무엇이냐, 기존의 불법과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쪽을 실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행복해지시고 나아가서는 밝아지시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우선 기존의 불법은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허약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아자, 세상은 고가 많다, 사고 팔고가 있다, 생로병사가 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어때요? 인간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들어요? 왜소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허약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가 있다, 인간은 허약한 존재다, 그렇게 딱 믿고 있는 한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인간은 허약한, 나는 허약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다, 부처님 앞에 열심히 빌어야 겨우 얻을까 말까 한다, 이렇게 스스로 열등하게 믿고 있는 한은 그런 궁한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새 불법은 어떠냐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로 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하나님, 그것과 같은 반열로 보는 겁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이 이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기존의 불법에서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인간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가해서 수도해서 난행고행해서 겨우 도통일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부터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귀영화나 이제 고난, 이것이 특히 부귀영화는 잘 모르지만 부귀영화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고통 틀림없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벗어나서 부귀영화를 얻고 싶지만 부귀영화는 무상하다고 할지언정 부귀영화를 없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예. 예, 부귀영화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무상하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부귀영화가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한은 고통을 바꿔서 낙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기 전에는 힘들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난제다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는 처음에 웃으면서 들어가면서 울면서 나온대요. 이제 독일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독일어를 배웠더니 독일어는 처음에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중학교 때 곧잘 했는데 나중에 영어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영어는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들어간다 그 말에 자꾸 세뇌가 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딱 그렇게 믿으면 사실 존재, 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프냐, 힘드냐. 그 말을 우린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고 아, 헤어지고 슬프고 울고 땅을 치고 이런 거 많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면서 세뇌가 됐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아, 부귀영화에서 출세해서 이런 거 보면 부귀영화는 있는 것이다. 어느덧 이렇게 믿게 되죠. 네. 근데 기존의 불법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고 부처님한테 매달려야 되고 수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인정해놓고 수도한다라는 것은 아,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새 불법은 부귀영화건 고난이건 이게 본래 허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증오질 않았기 때문에 난제라는 것도 그렇게 난제라고 이름을 짓는 한은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난제가 허상이라고 하는 한 벗어날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다라고 보면은 못 벗어난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래 없다라고 믿는 한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강경이 뭐라고 그런 표현이 잘 나오느냐 하면은 두가 여러 구절에서 금강경에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3분에 보면 실무중생 등멸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깨치고 수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를 깨쳤느냐, 수도에서 뭐를 얻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뭐냐면 깨칠 것도 없어. 뭐 깨칠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구하고 가지만 사실 깨칠 것도 없어. 네. 열반이랄 것도 없어. 또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지만 제도할 중생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요. 네. 출발부터가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허상, 착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네. 내 마음속에 그 착각의 소질만 없어진다면 겉에 나타난 고난이라는 것도 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에 고난을 딱 인정을 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옴짝달싹 못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우리 의상 스님의 법성계를 아시죠?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제대로 깨치면은 처음에 출발을 제대로 한다라면 처음부터 난제라고 이름 짓지 않는다면 바로 쉽게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죽음이 본래 없는 줄로 알고 수도를 한다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도를 한다라면 그 수도에서 죽음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래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는 것도 우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꼬집어요. 꼬집으면 아프거든요. 아, 내가 있으니까 아프지. 내가 없는데 아프겠느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이제 아지못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화가 벌컥 납니다. 네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 안 낼 수 있어. 아, 그때 이제 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꼬집을 때,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또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딱 있어서 할 때, 아, 갖고 싶다. 누가 갖고 싶어요? 내가. 내가 갖고 싶어요. 근데 이런 나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참이 아니라 착각이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래요. 나는 본래 없는데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나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강경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없어지면서 너와 나가 이렇게 다르게 봤는데 다르다는 생각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부처는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부처님 저 높은 곳에 계세요. 기독교 신자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고통이 가득 찬 이 사바세계에서 허덕허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이 금강경 가르침의 의험은 부처님과 나는 본래 다르지 않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중생과 부처는 기존의 불법에서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너희들은 깨달음으로 해서 부지런히 수도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상당히 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본래 부처인데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부처고 장애랄 것도 본래 없는데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만 없애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도를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를 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존의 불법이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어떠냐면 나는 이미 부처다 이거예요. 나는 모든 고통이 본래 다 해결이 된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이 없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부처인 줄 모르게 하는 업장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업장만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수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부처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아주 즐겁게 자연스럽게 도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불법은 아주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질 나중에 보세요. 고난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데 기존의 불법은 어때요? 부처님과 나를 상당히 높게 떨어져 놨잖아요. 네. 그게 그 길을 위해서 어때요? 수도를 해야죠. 네. 참선을 해야죠. 네. 참선하는데 참선 쉽다고 그럽니까? 절구통 수자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게 딱 한번 앉으면은 살점이 방바닥에 붙을 때까지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또 잠을 안 자야 된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대요. 그래도 도통이 될 듯 말 듯 하대요. 자, 그 길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게 출발이 왜 그래요? 부처님과 나를 따로 띄워놓고 도통의 세계와 고난의 세계를 띄워놓고 그 길을 향해서 간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부처님, 나는 본래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의 길로 갈 필요도 없다. 네.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금생에 금생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당연스럽게 찾아야 될 내 권리예요. 노력 끝에 억지로 투쟁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자연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도 있고 금생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금생에는 거의 불가능할 공산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불교는 어렵다. 간화선은 어렵다. 더 쉬운 길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승려 수는 감소하고 불교 신자 수도 점점 실감을 덜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도통은 이미 돼 있고 예, 안 된다는 생각만 바치면 되고 또 유능한 것도 본래 부처님처럼 유능하고 부처님처럼 본래 즐겁고 본래 지혜로운데 우리는 무지하다 이런 것만 자꾸 금강경식으로 해탈만 하면 빠르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때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 괜찮죠? 네.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을 정리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귀족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의 주 흐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귀족 불교는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필요가 없어서 깨달음만 추구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세상에서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이론 쪽에는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고 오로지 깨달음만
추구하는 쪽으로 갔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과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유능해진 길과는 멀어졌고 그쪽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죄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되고 복 지은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운명을 개척하는 데는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서 외면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에서는 우리는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본래 우리는 깨달은 부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아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 부처의 길이 험난하다라는 그 생각에서만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 길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때 험난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당연스럽게 부처가 되는 길은 억지로 쟁취하는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부처가 되는 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는 길 그리고 무지에서 지혜롭게 되는 길 이것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고 착각에서만 벗어나고 금강경만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기존의 불법 거기도 좋은 점이 많았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6개월에 걸쳐서 말씀드린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불법으로 우리 불법 공부를 새롭게 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물론 거기도 좀 노력도 해야 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기존의 불법보다는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나아가서는 큰 깨달음을 얻는 길에 한번 다 같이 참여해보자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새로운 불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을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한다면 인간 내부 속에는 무한한 지혜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네. 새로운 지혜는 말하자면 예전에 중세시대에 네. 신중심 시대에서 종교개혁을 하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종교개혁을 하면 인간 내면의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지혜가 샘솟듯 쏟아나오면서 새로운 불법의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원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종교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인본주의, 휴메니즘, 즉 르네상스인 것처럼 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즉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서 기존의 불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종교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내면의 무한한 지혜를 개발해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창조해보자. 네. 그런 그것이 제2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제2의 르네상스를 창조합시다.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르네상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시작한 용어를 여기에 쓰는 것이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서양에서 나와서 써야 할 그런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도 새로운 불법을 아는 사람이면 불법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가히 경천동지할 만한 새로운 가르침이고 여기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이런 가르침이고 인간의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르네상스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될 그런 이야기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 역시 나라는 존재는 참 왜소하고 세상은 넓고 참 할 일은 정말 무척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몇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나는 몇 가지 일밖에 겨우 할 수 없는 매우 열등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던 제가 불법을 만났고 불법에 심취하게 됐고 드디어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출가 수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면서 금강경을 통한 공부를 내 마음 닦는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저는 새로운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내 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깨달음에 첫 번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음식과 공기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 조금도 안 해서는 안 된다. 불법 즉 부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재앙의 습격을 받고 어둠에 휩싸여서 한없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물과 공기 이상으로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불법은 사회에 나가서 과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냐. 내가 몇 년 동안 소위 세상에서 좋은 그 자격을 따는 것, 스펙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불법을 공부했는데 그 불법 공부가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에서들도 죄는 이미 끝났다. 죄는 완전히 사회에 쓸데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웃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 괴로운 적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불법은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개발하는 세상을 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인류의 르네상스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런 느낌까지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즉 무능하고 무지했던 사람이 불법을 만나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르네상스를 제2의 르네상스.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째서 나왔느냐. 이제 그 얘기로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무능한 사람이 불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유능해졌다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자, 우선 실례 몇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벽 너머에 이게 벽은 뭐냐면 불투명체라는 거예요. 햇빛이 투과할 수 없다. 네. 우리 중학교 때 물상, 물리 시간에 그걸 배웠습니다. 이 벽 너머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저 벽 너머에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벽 너머, 즉 불투명체 넘어 있는 그 무엇도 우리는 볼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벽 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더더욱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즉히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또 우리는 시력에 의해서만이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어느덧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력에 의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시력이 볼 수 있는 범위는 100m 이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는 적어도 아무것도 못 본다. 우리는 어느덧 그런 가르침이 참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게 참일까요? 그런 생각일 뿐일까요? 근데 그 참인 줄 알았더니
끝까지 참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 만능의 시대니까 과학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학을 깨뜨리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우리는 벽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착각인 모양입니다. 벽 너머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착각으로만 알게 된다면 볼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세 살 먹은 애입니다.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중얼 된대요. 그러면 또 제가 혼이 나갔나?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구나. 예, 어떤 분이 그걸 조사를 잘 해본 모양입니다. 너 왜 중얼중얼 거리느냐? 세 살이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벽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요 벽 너머 요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보다도 나를 사랑해요. 전 늘 할머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제 앞에 벽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보고 얘기한 것이지 왜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 반문을 했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벽 너머 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세 살 먹은 애는 아직은 오염이 덜 됐어요. 과학자 말에 세뇌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분별도 없어요. 벽 너머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볼 수가 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말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벽은 분명히 있고 벽 너머 불투명체니까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출가해서 금강경 공부를 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금강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일이 바빠요. 근데 네. 겨울에는 어느 때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은 여름에는 아침 저녁 한 번밖에 못 읽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한가하면 오전 내내 금강경을 읽는 수가 있는데 금강경 읽으면은 처음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잠도 오고 조금만 읽어도 몸이 뒤틀리고 이럽니다. 근데 그 뜻을 자꾸 읽으면은 그 금강경 내용을 아마 좀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모든 네 생각은 다 착각이다. 모든 어려움, 난제라는 것도 알고 보면 네 생각일 뿐이지 참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것도 또한 착각이다. 이런 내용 비슷한 것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때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실제로. 이 동네에서 불이 났나? 근데 동네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벽도 있고 뭐 조그만 개울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이래요. 도저히 방 안에서 그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불이 나는 거예요. 얘 내가 뭐 헛개비를 봤나?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요. 불이 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헛개비를 봤거니 하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분석이 안 되고 또다시 그걸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분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어째서 동네 불이 나는 것을 보느냐 하면은 벽이라는 관념이 착각으로 금강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동네까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그 생각. 생각도 또한 허상이라고 금강경을 통해서 아지못하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즉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분별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우리는 계정해라는 말을 들었죠? 계를 잘 지키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는 것은 기쁨이 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이 되면 지혜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뜻도 모르니까 잡생각도 많이 나고 뭐 읽기도 싫고 이런데 자꾸 뜻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 뜻이
이 모든 네 생각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근심 걱정은 다 착각이다, 이런 말로 쭉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을 읽으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난제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분별이 쉽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지혜가 나요. 지혜라는 것은 알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금강경을 읽으면 그런 체험 늘 할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을 이루는 도사도 아니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일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에서 그런 실감나는 신뢰, 분별이 소멸됨으로써 부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뢰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역사상으로도 그런 신뢰를 체험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획기적인 사건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덴마크에서 그 태어난 닐스 보아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만은 그이는 과학 문명에 기여한 과학자로서 아인슈타인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다라고 과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닐스 보아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이 당시에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 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줄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어땠냐면은 그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노벨상을 발견할 정도로 대단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전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전자가 어떤 것이냐? 엘렉트론. 우리 전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전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실험으로서 아, 이게 전자로구나.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닐스 보아는 줄 톰슨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아, 전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다. 그이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이한테서 가서 배우면 배울 것이 무척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난 당신의 제자가 되겠소. 그리고서 이제 그이한테 배움을 청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줄 톰슨은 닐스 보아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거 뭐 저런 열등한 거 내가 저거 어떻게 같이 연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무시했던 겁니다. 이제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아, 줄 톰슨하고는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니 난 뭐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리터포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만 리터포드라는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리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요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자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눈에 볼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전자의 현미경을 통해서도 원자나 분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원자, 분자의 움직임이 나타난 실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원자의 움직임은 어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리터포드인데 리터포드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자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근데 움직이는 것을 잘 설명하면은 그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쫙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열심히 마치 간화선언하는 수자들이 화두를 참고하듯이 고양이가 쥐잡듯이 일념으로 해서 집중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몰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부처님과 인간이 뭐가 틀려요? 다 같은데 우리는 번뇌망상이 뒤덮여 있고 부처님은 번뇌망상이 뒤덮여 있지 않다는 그 점만 틀리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분별심이 사라지면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재 의식으로는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안 사라집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잠시 번뇌망상이 가라앉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꿈속 꿈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는 경험
보신 적 있죠? 또 꿈을 통해서 수학 문제, 어렵던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 많아요. 또 꿈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닐스 보아 역시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것을 한참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으니까 분별이 어떻게 돼요? 쉬웠어요. 근데 분별을 쉬어서 꿈을 꾸는데 꿈에도 개꿈이 있고요. 진짜 미래를 보는 지혜의 꿈이 있어요. 근데 아마 닐스 보아는 많이 탁든 분이었던가 봐요. 전생에 수도했던 분이 돼서 꿈을 꾸어도 개꿈은 잘 안 꾸고 지혜의 꿈이 꾸어졌는데 원자의 구조는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원자 구조를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터포드와 함께 같이 야, 뭐 공동 논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원자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수많은 비밀들이 쫙 풀려요. 그거 하나만 갖고는 위대한 논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논문을 바탕으로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검증해 보니까 다 잘 풀린다면 이 논문의 위대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닐스 보아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줄 톰슨이라고 하는 전자를 발견한 연구의 학자는 어떻게 됐어요? 닐스 보아를 우습게 알고 발길로 차버렸죠. 그런데 자기가 발길로 차버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노벨상을 받고 자기는 못 받았어요. 그럼 닐스 보아가 위대해진 것은 자기의 능력 때문이에요. 분별을 쉰 덕분이에요. 본래 능력에 있어서는 줄 톰슨보다 하나 더 낫지가 않죠. 항상 떨어져서 외면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수도원 사람도 아닌데 꿈속에서 분별이 사라지면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05년인가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유럽에서는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또 동양의 미개한 나라가 감히 세계 열강인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다니 그건 분명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일본을 계속 무시하니까 일본도 참다 못해서 한 판 해보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아마 190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일본 오고 하려면은 러시아 함대는 발틱 함대는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 유럽 쪽에 있는 배가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일본 쪽으로 와야 돼요. 시베리아 쪽에는 러시아 함대가 없었던가 봐요. 유럽 쪽에 있는 발틱 함대가 스웨즈 운하를 타고 빨리 거기로 해서 그 일본 쪽으로 와서 일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영국에서는 러시아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의 관할권을 쥐고 있던 영국이 그걸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저 남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먼 항해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쭉 오다가 이게 어느 쪽으로 갈까? 일본 해협 쪽으로 갈까? 또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오는 길을 알아야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 해서 한 방 쳐야 천하의 무적에 러시아 함대를 결판할 수, 고장나게 할 수, 결단을 낼 수가 있는데 어디로 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의 제갈공명이 온다면 몰라도 우리 보통 인간지에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이제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게 좀 네이버를 찾아본 제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키야마라고 하는 일본의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그이가 보통 때 러시아 함대가 어느 쪽으로 올까 보통 생각에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러시아가 어디로 올까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으면 매복을 하고 있다 치면은 여지 없는데 어디로 올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어디로 올까 마치 간화선
화두 참고하는 수자들이 어디로 올까? 이목고. 이 식으로 열심히 참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혜 있는 이름은 꿈속이 아닌 현실에 답을 얻습니다. 근데 아주 지혜가 투철하지 않은 분은 분별의 신, 꿈속에서는 해답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꿈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아주 생생했다고 그럽니다. 그 책이 있어요. 저술이 나왔어요. 대마도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 거기다 매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고선 거기다 매복을 했는데, 꿈에 보면 똑같이 러시아 함대가 오는 게 보이더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망타진을 해서 러시아 함대를 완전히 초전박살을 했고, 그것이 러시아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된 결정적인 해전, 해전사상 유명한 쾌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키야만 아주 영웅이 됐어요. 그의 그 상관인 그이도 또 유명해졌죠. 자,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본래 능력이 제갈공명처럼 탁월해서 능력이졌어요. 꿈 덕분이에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을 쉬워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 뭐 때문에 초능력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지혜가 생겼어요? 분별을 쉬워서, 분별을 쉬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리고 지혜가 생겼어요. 개정해.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닐스 보아나 아키야마 중장은 인류 역사를 바꾼 겁니다. 또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신뢰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은 과학 문명을 가장 많이 기여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요새처럼 발달하게끔 이끈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이끈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생 동안 3천 몇 가지의 발명을 했고, 그리고 천 몇 가지의 특허를 얻었고, 국내 특허가 천 몇 개고 해외 특허가 또 천 몇 개고, 그래서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저는 아인슈타인보다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발명가이길 뿐만 아니라, 발명가라면은 그인 위대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네럴 엘렉트릭,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GE, 네. 누가 세웠는 줄 아세요?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 세웠어요. 위대한 발명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가예요.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즉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또 위대한 사업가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겸했어요. 네. 이는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째서 지혜가 있을까? 우리 그걸 한번 파악해보는 것은 제2의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인간의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죽었을 때 무덤에 묘비가 있어요.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일생 동안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펀펀이 놀았다는 뜻을 해석이 되는데 펀펀이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힘들게 일을 한 적이 없다. 항상 즐겁게 일을 했다. 나에게는 노동이라는 것이 없다. 항상 즐거움만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그 묘비에 써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선 뭐가 나와요? 지혜. 옳지, 지혜가 나와요. 위대한 발명이 나오고 경영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이는 일을 항상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생각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연구 과제입니다. 또 그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이는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댕기다가 때려치고 나왔어요. 공부라는 것은 6개월밖에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겨우 한글이나 터득하고
나온 것이 그 학력의 전부입니다. 근데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아가서도 자기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학 교육이 인간의 창의력을 망친다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대학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학문이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어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고 출발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옳다.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다 보면은 창의력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 에디슨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대학을 안 배워도 대학 나온 사람의 몇십 배 수많은 창의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발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보통 학자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도인이나 하는 것 같아요. 과학, 대학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은 말하자면은 과학을 배우고 과학자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금강경식으로 하면 색성향 미척법에 주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학에서 학문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서 내 속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야지 대학에서 학문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틀에 오염이 된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내 독창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없다. 대학의 학문은 오히려 독창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차라리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즐겁게 연구만 하면은 여기서 무한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의 묘비명에 써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노동이라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으로 꽉 차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서양에서는 통하지 않고 수도원 이한테만 통하는 이제 그러한 깨달음의 소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보통 사람이 위대해진 신뢰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일을 한 신뢰 닐스 보아나 아키야마 중장 같은 케이스 그리고 에디슨은 상당히 둔재로 통했지만은 세계를 놀랄만한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으로서 돼 있는데 그네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그 원동력은 제가 쭉 했지만 분별이 쉬웠다. 분별이 쉬움으로써 즐거움을 얻었다. 즐거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자, 에디슨도 일생 동안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즐거움을 어떻게 만드느냐? 분별이 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분별을 쉬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분별을 쉬게 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개발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심을 쉬어요. 쉬게 되면 즐거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겠죠. 왜냐면 나오고 나오게 되면 지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제2의 르네상스도 만들고 제3의 르네상스도 만들고 인간 지혜는 무한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분별을 없애느냐. 분별을 없애서 일을 해도 즐겁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항상 기쁨에 충만할 수 있겠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네. 자, 분별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바로 수도법입니다. 근데 저는 수도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을 통한 효과적인 수도법, 분별을 없애는 수도법, 그러면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깨어 있어야, 이것은요,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파사나 선언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실 때 영접을 안 하지 않게끔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영접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늘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들면은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잠드는 순간 깜빡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늘 깨어 있다는 뜻은 어떻게 말한다면 늘 부처님과, 부처님은 잠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부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잠을 드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육신인 부처님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법신인 부처님은 잠이 없어요.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잠자는 것은 늘 깨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늘 지혜로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달리 말해서 늘 지혜로서 충만하고 무한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비약해서 한 단계 발전시키면 잠에서 멀어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는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요,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먹는 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수마, 잠자는 착, 여기서도 벗어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이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위대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철 스님은 장자불하신 분이다. 잠에서 해탈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잠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대 본능 아니에요? 먹고 자고. 이것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거기에 거역할 수 없는, 우리의 천성과 똑같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잠에서 벗어나야만 늘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기쁨에 충만할 수가 있고 지혜를 창조할 수가 있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이요, 어떻게 해서 기쁨에 충만했고 수많은 발명을 했느냐. 에디슨이 일생을 통해서 평균 3시간밖에 안 잤대. 늘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음으로써 기쁨에 충만했다. 수많은 지혜로 연결됐고 그것이 수많은 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디슨의 위대한 업적, 이것은 언뜻 보면 모든 일을 즐겁게 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잠이라는 분별을 해탈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기쁨이 충만하고 무한한 지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저는 잠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강경 수행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잠을 해탈하기 위해서 금강경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잠을 쫓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게 되면 꿈뻑하게 되죠. 꿈뻑할 때 여기 턱 밑에다 송곳을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졸릴 때 딱 한두 번 찔리다 보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잠을 벗어나시기도 하셨고 대야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을 찰찰 넣고 이제 머리에다 얹어요. 꿉벅 졸면 대야에 물이 쏟쳐요 안 쏟쳐요? 그러니까 대야에다 물을 물을 가득 붓고 머리에다 얹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잠을 쫓으시고 극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 같아요. 쉬운 방법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죽었다 깨도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잠을 쫓는 방법을 좀 알아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쫓고 나면은 낮에 더 졸릴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더 졸면 더 졸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금강경 읽고 밤을 새워보세요. 절대로 덜 졸려요. 예, 처음에는 사실 좀 금강경 많이 안 읽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읽고 저녁에 한번 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올라오는 생각을 부지런히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장에 가서 3시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3시는 밝아지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3시부터 한 서너 번 읽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던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을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뒤로 우리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일러주신 방법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자시 일어나서 칠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시라는 게 12시입니다 자정. 그래서 어느 때 제가 딱 49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정에 딱 일어났어요. 12시 반입니다. 그때는 알람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시 반이면 깨지길 바로.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최면을 겁니다. 아, 이상하게 12시 반이면 자명종이 없어도 딱 깨지네요. 이제 그때부터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 쭉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 좋은 밤이죠. 쭉 읽고 나서 칠독을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져요. 낮에 졸릴 것 같죠. 3시간밖에 못 잡니다. 낮에 졸지 않아요. 금강경을 통한 휴식이에요. 사람은 잠을 통한 휴식인데 알고 봤더니 금강경이 휴식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 칠독을 하기를 여러 번 하니까요. 낮에 나가니까 태양이 두 개쯤 뜬 것 같아요. 굉장히 밝아요.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맘만 먹으면 될 것 같고 알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잠이라는 게 뭐예요? 늘 깨어있지 못하는 게 잠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잠도 안 잘 수가 있게끔 되고, 안 잘 수가 있게 되니까 더 즐겁고, 더 밝고,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고, 알아지는 능력이 생기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그 공부를 주에 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시, 가행, 정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억지로 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아침, 저녁 한 번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독을 자꾸 하고 49일씩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잠 3시간 자도 괜찮아요. 일상생활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머리는 맑아집니다. 우선 밝아요. 흐린 날도 밝아요. 깨친이는 그래요. 하늘에 태양이 몇 개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경지가 깨친이의 경지래요. 몇 개는 아니더라도 한 두 개쯤 떠 있는 거지. 밝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짜증이 없어요. 모를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다 알아지고 그게 깨달음의 결과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현해 본 분들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부처님 세계가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학교를 만든다면 거기서 나온 인재는 무한한 능력, 닐스 보아나 아키야마 중장 또는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업적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인간 지혜는 이만큼 무궁무진하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제가 경험하기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불교계에 일깨워드리고 싶고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3시간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낮에 일을 더 오히려 효과적으로 즐겁게 에디슨처럼 노동이 일이 아닌 즐거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끔 됐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어렵지가 않아요.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고 머리에 대하에 하지 않아도 잠이 저절로 다 자연스럽게 물론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것은 돈도 별로 안 드는 겁니다. 우리 대학 다닐려면 돈도 들어야죠. 그리고 또 얼마나 대학 공부 쉽지 않아요. 저도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했지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에디슨은 즐겁게 오면서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위대한 일을 했듯이 저는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잠을 해탈함으로써 즐거움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면서 지혜를 만들어서 위대한 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서 지혜의 르네상스를 이룩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그 가르침으로서 불법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알고 그 실용성을 활용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어렵지 않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위대한 르네상스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잠이라고 하는 아상, 아상의 한 상징, 여기 잠입니다. 잠을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금강경 독송 오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탈을 해서 마음의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가진 즐거움을 우리 발견하고 그걸 통한 무한한 지혜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한번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6개월 동안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결론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게 해주신 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